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발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먼저 넨도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크라우의 히나타, 야마노 스스메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7월 17일, 가격은 5,0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등산계 넨도로이드로 등산 복장을 넨도로이드 크기에 맞춰 귀엽게 조형했습니다. 옵션으로서 등산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백팩과 이 산의 경사면, 히나타의 캐미솔 파트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표정 파츠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으며 아오이와 잡는 손 파츠 또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넨도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아마미야 마사키 하이엔드 로우 시리즈 등장 캐릭터죠. 발매는 7월 17일, 가격은 4,2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부속되어 있고요. 넨도로이드 최초의 하이킥 파츠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옵션으로서는 아이스 캔디가 구성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넨도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롯데 얀손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7월 17일, 가격은 4,5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트레이드마크인 안경 파츠에 이 표정에 맞는 눈 파츠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서 마법의 지팡이, 나이트볼, 등불, 결정 파츠 등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넨도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아마미야 히로토 하이엔드 로우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7월 17일, 가격은 3,7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부속되어 있으며 특징적인 피어싱이나 머리 모양도 섬세하게 재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넨도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자바미 유메코 카게구루이 등장 캐릭터죠. 발매는 7월 17일, 가격은 4,4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 파츠로서 이 트럼프와 가축 꼬리표, 이 돈뭉치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발매가 되는 카스미가오카 우타 수영복 버전입니다.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방법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7월 17일, 가격은 9,5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갈아입는 중 시리즈에 이어 미사키 쿠레이토 씨가 피규어를 위해 새로 그린 수영복 일러스트를 입체화했습니다. 일러스트 이미지에 맞춰 부드러운 조형과 치밀한 도장으로 재현했다고 하고요. 모자와 파레오는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조합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넨도로이드 모어 시리즈 러브라이브 선샤인 갈아입히기 월드 이미지걸 첫 번째 제품입니다. 발매는 7월 17일, 가격은 각 1,000엔, 사이즈는 4.5cm입니다. 대만, 호주, 싱가포르, 영국, 한국 의상이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별매의 넨도로이드 아쿠아즈 멤버와 연출할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넨도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유리 프리세츠키 사복 버전 유리온 아이스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7월 17일, 가격은 4,2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은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속 파츠로 스마트폰과 고양이가 구성되어 있고요. 걷어차는 포즈용 전용 하체 파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야모토 쿠키 닌자 슬레이어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7월 17일, 가격은 6,480엔, 사이즈는 13.5cm입니다. 인사 등 이 극중 장면을 연출하는 다채로운 손목 파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머플러와 칼, 우바스테가 구성되며 수납과 발토 상태를 파츠 교환으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가미, 이 종이접기로 되어 있는 학을 이 기둥과 함께 연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넨도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메구밍 교복 버전 코노스바 등장 캐릭터죠. 발매는 7월 18일, 가격은 4,5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애니메이션의 회상 장면에서 등장했던 규복 차림으로 넨도로이드화 됐습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서는 가재 두 마리와 이 빵 귀퉁이, 그리고 촘스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넨도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유키미쿠 두루미 무녀 버전. 발매는 7월 18일, 가격은 6,0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홋카이도의 눈을 이미지한 동물을 테마로 두루미를 모티브로 한 신비로운 분위기의 유키미쿠를 넨도로이드화했습니다. 포즈는 분리가 가능하고요. 얼굴 표정은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자 자세용 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토리를 활용한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유키미쿠 두루미 무녀 버전. 발매는 7월 18일, 가격은 6,000엔, 사이즈는 14.5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무녀 모습에 맞는 악세사리 파츠들이 구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자 자세를 연출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발매일이 변경된 상품입니다. 7월에서 8월로 변경이 된 상품인데요. 먼저 알터에서 발매가 되는 야마자키 소스케 넨도로이드 모어 러브라이브 선샤인 갈아입히기 월드 이미지 여자 이 두 번째 제품,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크라우스, 프링에서 발매가 되는 램 바니 버전, 프링에서 발매가 되는 람 바니 버전, 프링에서 발매가 되는 룰러 잔다르크 유카타 버전, 윙에서 발매가 되는 세이버 오키타 소지 검사의 휴식. 해당 제품들은 8월달로 발매일이 변경됐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이 이번주 발매되는 피규어 소식들 모아본 내용입니다. 이번주 발매되는 넨드로이드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거의 발매 소식의 대부분이 넨드로이드 제품이긴 한데요. 네, 많이 나오는 만큼 이번주에 상당히 몰려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 또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